지난 9일 경상남도 창원에서 손원의 선교센터 헌당 감사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준공식과 예배에 한국교회 인사들이 참석해서 감사와 축하를 전했는데요. 관련 내용 손원의 선교재단 강석호 사무총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이번에 헌당 예배를 드린 선교센터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선교센터는 해군의 모항인 진해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상 5층 건물로 1층하고 2층에는 창군과 선교 역사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배실이 있고 식당, 카페 등이 있고 3층부터 5층에는 청년 간부들이 숙소가 있는데 이곳에 소그룹 모임실도 있고 그다음에 스터디룸, 공부방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청년 간부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이곳에서 공동체 생활과 또 지도 목사로부터 양육을 받고 실력과 인격과 그다음에 신앙을 고루 겸비한 그런 멋진 초급간부들이 양성될 것입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번에 이렇게 마련된 건지도 궁금한데요. 해군 해병대 교회하고 성도들께서 18억이라는 큰 헌금을 해주셨고 전국에 있는 그 교회들이 한 70여 교회입니다. 그다음에 500여 명의 성도님들께서 무려 70억 원이라는 큰 헌금을 해주셔서 큰 금액이 모금됐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래서 그다음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 부지를 무상으로 증여해 주셔서 21년도부터 건축에 착공해서 23년 말에 드디어 완공이 된 겁니다. 사무총장님도 해군에서 준장으로 예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선교센터 사역은 어떻게 좀 동참하게 되셨습니까? 저는 1976년도에 해군사관학교 34기로 입교했거든요. 그래서 35년 동안 군 생활을 했는데 사실 사관학교 들어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 생명도 사라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도 받았죠. 그래서 해군 선교를 또 담당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손원 선교센터에 전국에 있는 많은 우리 해군 해병대 교회 성도님들께서 참여를 해서 기쁨과 감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원일 제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해군의 아버지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인물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손원일 제독님은 개인이 해군을 창설하신 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분은 중국 상하이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그 당시에 유럽 열강들이 강력한 해군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아 바다에 미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해방이 되자마자 한국에 들어오셔서 그 당시 젊은 청년들에게 해군에 모집을 해군에 들어와라 이렇게 광고를 붙입니다. 그래서 70여 명을 모금해서 본인의 사비로 이들을 훈련시켜서 해군은 신사해야 된다 이런 선비 사자를 이용해서 1945년 11월 11일 11시에 해방 병단을 창설하게 되죠. 그 해방 병단이 1948년대 정부 수립과 동시에 해군으로 창설이 되고 이때 손일 제독님께서는 전투함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전투함을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장병들과 가족들과 모금 운동을 들어갑니다. 이 모금 운동에 감동을 받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큰 금액을 또 지원해 주셔서 미국에 가서 전투함 4척을 구입하게 되죠. 그때 첫 전투함인 백두산함이 드디어 1950년 4월 달에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불과 2개월 만에 6.25 전쟁이 발발되고 6.25 그 당일날 야간에 동해상에서 이상한 괴선박이 남하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백두산함이 끝까지 추적을 했는데 이때 입에 600여 명의 게릴라들이 탑승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를 격침을 시키게 되죠. 그 해전이 바로 대한해의 해전입니다. 그때 만약에 이 게릴라들이 남쪽 지역에 남하를 했다면 굉장히 어려운 전쟁 국면이 있었을 건데 이게 전쟁의 분수령, 승전의 분수령이 됐다고 볼수 있는 거죠. 특별히 손원일 제독의 그 신앙의 배경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그 배경이 바로 목사님이셨던 어떤 부친님의 좀 영향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부친인 손정도 목사님은 잘 아시지만 정동교회 담임 목사를 하시면서 하나님 사랑이 바로 나라 사랑이다. 나라 사랑이 또 민족 사랑이다. 이렇게 민족의 해방 정신을 깨우쳐주셨고 본인도 독립운동에 앞장서서 임시정부의 의정을 원장을 지내셨죠. 그런데 일제에 잡혀서 모진 고문을 당하셨다가
49세 일기로 소천하셨는데 또 이분이 가족들에게는 걸레 정신이라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걸레는 그 더러운 것, 남이 못하는 걸 치워야 된다. 그렇죠. 그런 자기 희생 정신을 굉장히 강조하셨죠. 아마 손원일 제독님은 창군을 하시면서도 이런 아버님의 기독교 정신을 굉장히 네. 가슴속에 담고 있었을 겁니다. 해군 참모총장이 되시자마자 네. 1948년도에 이화여고의 교목인 정달명사를 군에 입대시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군종제도를 이제 서서히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1949년도에 해군이 처음으로 용산에 첫 군인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보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전쟁 중에 1951년도 부산의 계류 중에 함정에서 첫 함정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때 대통령을 포함해서 정부 인사들이 참여해서 정말 간절한 기도도 하게 되죠. 또 해병대에는 창설 당시에 믿음의 지휘관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지휘관들이 전쟁 중에 천막 교회를 세워서 네. 이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전쟁을 한. 그래서 통영상륙작전, 그다음에 도설산 전투도 유명한 전투여서 혁혁한 성과를 거두다 보니까 이제 귀신 잡는 해병, 그다음에 무적 해병 이런 친구가 바로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전군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분이 바로 손을 제독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만 사실 최근에 해군 해병대에서도 여러 가지 좀 선교 환경에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전통적으로 우리 해군은 함정에서 자체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이겨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사회 물결이 군 인권 강화라는 것이 계속 강조되다 보니까 종교 자유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쉬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쉬는 사람이 많다 보니 지금 대부분 함정에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승조원들이 또 육상에 오다 보면 당연히 교회를 찾지 않게 되죠. 그런데 우리 군종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이런 수가 뭐 턱없이 부족하니까 네네. 함정 승조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해군의 그 신앙이 많이 떨어지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거죠.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와 또 성도들이 많이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끝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신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기도하실 것 같습니다. 군 선교는 청년 세대를 살리는 선교이고 또 다음 세대의 믿음을 이어줄 희망이고 민족 복음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또 신앙 전력화를 통해서 강한 해군 해병대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500명의 소급 리더가 양성되고 200개의 함정, 야전부대 교회를 세워서 해군 해병대가 있는 어느 곳에서나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제 손원일 선교센터가 이제 힘차게 출항을 합니다. 예.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은혜로운 항해가 되도록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손원일 선교센터에 방문도 해주시고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군선교는 다음 세대의 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군선교와 또 손원일 선교센터를 위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손원일 선교재단 강석호 사무총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